아주 날카로운 두께.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빠질 틈 없이 정확하게 맞춰냈고요. 참 장장단으로 지금 같이 내려가는 더블 쿠션. 네. 워낙 뭐 힘입은 두께 공략이 좋습니다. 여기서 되돌리기 시도를 하지 않고요. 옆돌리기예요. 좁은각 옆돌리기가 사실 상당히 예민한데. 네. 진행은 잘 되고 있네요. 뭐 득점 이외에 배치, 뭐 뱅크샷 시도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죠. 직접 시도합니다. 네. 자, 지금 이 공은 하얀 공을 어떻게, 와, 저렇게 와. 빼냈고요. 와. 와, 패스 처리가 완벽했습니다. 저 투쿠션 위에 저렇게 나가는 느낌을, 네. 좀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, 네. 놀랍네요. 하얀 공 뒤돌리기. 모든 집중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세기너. 지금 이 마지막 세트는 네, 점수가 좀 짧은 네. 7세트인데, 이 정도 점수, 네, 굉장히 큰 점수 차입니다. 네. 지금 그리고 뭐 배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이 공은 짧아지는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. 이러면 박인수 선수는 초조해지죠. 얼마 남지 않은 점수인데. 그렇죠. 오늘 뭐 박인 선수 그래도 뭐 쫓아가는 모습에서 포기란 없었잖아요. 네. 한 번의 기회만 오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. 일단은 세에게너가 7점 앞서가고 있고요. 자, 이 공까지 득점이, 오, 자, 빠졌습니다. 그리고 틈이 생겼어요. 네? 자, 득점이 안 되는 과정까지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어려운 배치다 보니까 네. 지금 이런 배치 주고 내려가면 안 되죠. 박인수가 기회를 받았습니다. 와, 와. 네. 공격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얇은 두께 맞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어요. 네. 빨간 공, 네. 어느 정도 뭐 득점이 되긴 했지만, 자, 워낙 뭐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있었는데, 자, 득점이 되고, 더블 쿠션. 자, 충돌이, 와, 와. 네, 오,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 또 왔네요. 네. 와, 정말 크게. 자, 지금 이 빨간 공 오는 게 심상치가 않았어요. 네, 그런데 여기서 또 빠져나간 공에서 충돌이 나고, 와. 이 공이 득점이 됐어요. 정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렇죠. 이런 행운의 득점이
또 한 번 나왔습니다. 아, 박인 선수는 아, 네. 네.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 놓치지 않거든요. 미안함을 표시하는 순간에도 기회가 왔다는 그런 표정을 한번 보여줬는데 아, 오늘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패자가 될 수 있는 네. 그런 또 명경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. 세기너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. 석점차 이번엔 정확하게 노리는 더블 자, 잘 내려갔죠? 네. 됐습니다. 네, 들어갔습니다. 와. 두 점차까지 따라 붙었는데 박인수 선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해요. 네. 아, 가까이 있는 공으로는 선택이 약간 네,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멀리 있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자, 앞돌리기 짧게 자, 좀 두툼한 두께인데요 와, 와 충돌되지 않았고요 충돌 피했고요 자, 힘이 있으면 아 약간 길어진 진행으로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어, 지금도 충돌 나지 않으면서 약간 운이 좀 따라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각이 맞지 않고 얇은 두께 뭐 지나가는 네. 세기너 선수 놓치지 않았고요 결승까지 두 점 남겨둔 세이기너.